네, 오늘 뭐 눈에 띄는 게 배럴 같은 경우는 지금 20%까지도 낙폭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국콜, 아모레퍼시픽도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이고 분석을 좀 꼼꼼히 해드리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그 배럴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럴이라는 종목은 워터스포츠 의류 전문 업체인데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알 수 있는 기업입니다. 브랜드 파워는 좀 있기 때문에 배럴이라는 래시가드와 수영복 그리고 운동복을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럴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정말 오랜만에 이슈가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슈가 된 게 그만큼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이 없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이 종목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업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은 계속 바닥 한 8,000원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는 했는데요. 지금 배럴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하락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차익 흐름도 있었지만 당장에 어제랑 엊그제 지금 더네이처 홀딩스에서 지분을 47%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강한 테마적인 수급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20% 30%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제 중국 쪽 경기 지표가 이제 좀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경기 소비주들이 조금 우려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져서 강하게 급등했었던 만큼 지금 그에 대한 차익 매물까지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배럴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생각은 좀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유해 오셨던 분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차익에서 어느 정도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중국 쪽 지표가 너무나도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은 필수적으로 좀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야 됐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좋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2019년 이후부터 계속 적자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이렇게 시선을 끌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 더네이처 홀딩스라는 기업이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본인들의 워터스포츠 라인업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럴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를 좀 이용해서 같이 업무적인 연계를 통한 매출 극대화를 좀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럴에 대한 마케팅 도 앞으로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까지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적자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은 살아날 수가 있겠다. 뭐 우리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더네이처 홀딩스라는 기업이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그들만큼은 확실히 확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골탈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도 경기 지표, 지금 중국 쪽의 경기 지표, 소매 지표, 그리고 투자 지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당장 이제 6월부터 상해 쪽에 이 봉쇄 완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기 지표의 우려감도 앞으로는 기대감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배럴 같은 경우 최근 13,000원 부근, 주요 매물대인 13,000원 부근까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60일선 부근까지 거의 10,000원 수준까지 이렇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10,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공략을 해보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배럴이라는 종목을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잘 지지를 해준다면 매수가는 한 1,7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부분을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럴이랑 배럴 래시가드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리오프닝과 여름 특수로 좀 묶일 수 있다면 보유하신 분들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더 낫겠죠? 신규 모멘텀은 그리 크진 않은 거잖아요. 일단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진입을 하시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일단 지금 관점에서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배럴 보유자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3,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합니다.
네, 한국 콜마입니다. 개파락이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또 빠지고 있어요. 예. 지금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사실 리오프닝 앞에 있는 배럴이라는 이 의류 관련 기업과 똑같이 경기 소비 관련 주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으로 최근 주가 흐름 계속 좋았었는데요. 1월 28일 부근에서 이렇게 3만 원 부근 저점을 잡고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종목도 사실 그 의류 쪽 ODM과 OEM을 같이 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이러한 기업들이랑 사실 뭐 거의 뭐 3대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주가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한국 콜마라는 기업이 특히나 세계 기업 중에 더욱더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평가된 매력,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매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화장품 관련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이제 중국 쪽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화장품과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이게 뭐야? 마스크 벗고 지금 화장품을 계속 쓰기 시작하는데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따이공 이런 자파상들이 대량 물량을 많이 가져갔었잖아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의 시장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나라 이 면세 시장이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1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일 중국 쪽 지표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 자체를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지금 한국 콜마마저도 예상하고 있던 영업이익 대비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닝 쇼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연속으로 계속 맞은 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한국 콜마가 지금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날 기대감만 있는 종목이라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1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인건비 증가가 있었고 자회사였던 HK이노엔 건강식품 사업부 그리고 의약품 사업부가 적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이런 자회사 HK이노엔의 실적이 앞으로 성장 가도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낙폭을 좀 만들었던 컨센서스 대비 부진했던 영업이익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가격에 전가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한국콜마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자재 관련된 사업들을 좀 수입해오는 사업체들은 많이 이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얼마나 빠르게 이제 가격에 전가를 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인데 최근 연우라는 용기 화장품 용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원가에 대한 절감을 확실하게 좀 진행하면서 공격적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사들 대비해서 지금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가 절감을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경영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이 안 좋은 화장품 업황이 좀 진행이 되더라도 이러한 기업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업부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원가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좀 줄여나가면서 전가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으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가져왔고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지지선을 좀 이탈한 상태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건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한 3만 8천 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떨어지는 순간 바로 매수를 하시는 건 아니고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신규 공략을 하시는 방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어제 공시가 나왔었죠. 오늘 자 6%까지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4만 2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종목 짧게 좀 들어볼까요?
이 마지막 종목은 조비인데요. 사실 조비는 좀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은 관점이 이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버텨도 되고 공략을 해도 되는 기업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좀 도망쳐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해서 가져왔고요. 일단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실적 버텨야 되는 이유가 1분기 실적이라는 안내를 계속 드렸습니다. 이 곡물, 의류 관련된, 비료 관련된 기업들은 1분기가 성수기이고 조비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이런 단일가 거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1분기 실적이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정말 강한 추세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는 이러한 매수세 증가보다도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으로 윗꼬리가 좀 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될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이 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곡물 가격마저도 안정화가 되게 된다면 장기적인 좀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비 같은 경우는 기존 전략과는 다르게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짧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관련한 재료가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대 하락 흐름이네요. 23,400원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